Mr. Clean, are you there? 이거 응답 어떻게 해요? 응답 안 하면 나 죽을 것 같은. 어, 여기 있다. 네, 저 여기 있어요. Hello. 야. 이 맵에서 볼 수 있는 거 다 봤다. 청소 안 하고 퇴근해도 되겠지? Fuck! 임무 포기. 진행 상황을 읽습니다. 이 약 물고 청소하자. 안 되겠다. 으야. 집으로 돌아왔어요. 스킬 트리 레벨업해서 지금 스킬 트리를 찍을 수 있나 본데요. 오, 대걸레. 저항력 증가. 대걸레가 25% 더 천천히 더러워집니다. 조명. 몸에 착용할 수 있는 충전식 손전등입니다. 바로 찍어주기. 손전등을 더 이상 충전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찍어주기. 계단 사다리. 어려운 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다리. 어? 도와줘요, 계단 사다리. 이걸로 못 가는 곳 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걸로 기밀을 좀 찾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다 잘 찍었고요. 이거지. 아, 밝다. 좋다. 충전도 안 해도 돼. 깜짝이야, 뭐야? Who's a good boy? 우리 똥 강아지 잘 지냈어? 전화가 왔네. Mr. Kowalski, sorry to bother, but I have some good news and some bad news. Bad news first. Rob's boss, Big Jim, found out what we did. And he's the scariest guy I know. But here's the good news. He's not mad at all. In fact, he is so cool with what happened and is impressed by your skills. He'll probably hire you. So, yeah. Good luck. Hook. This is insane. What the hell did you get me into, Tyler? 헐, 타일러의 보스라고 해야 되나? 어쨌거나 이 암흑 세계의 보스가 내가 처리한 일이 마음에 들어가지고 나를 이제 정식으로 고용해서 이제 그냥 진짜 계속 시체만 처리해야 되는 청소부가 돼버렸네? 돈만 많이 주면 장땡입니다. 충성충성? 글쎄. 아내가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딸은 또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 이러니까 목숨 걸고 돈 벌지. 근데 집 꼬라진 왜 이래요? 청소 못해요 이거? 코발스키 씨에게 본 메시지가 당신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최근 건강검진을 진행한 딸 엘레나의 건강상태에 대한 업데이트를 알려드리기 위해 보냈습니다. 엘레나는 종합적인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엘레나의 회복이 더욱 빠르게 진행되려면 전문시설에서 장기 치료 프로그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치료이며 최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 치료는 고급 의료 절차와 의료시설에 장기간 머물러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받고 이제 이런 위험한 일에 뛰어든 거군요. 가장의 무게란. 아, 어두워. 헉! 여기가 딸의 방인가봐. 엘레나 코발스키의 딸입니다. 그녀는 중증 질환에 걸렸으며 매우 값비싼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내 딸 걱정하지마. 아빠가 진짜 열심히 돈 벌어올게. 아니 이딴 거 사주니까 병원비가 모자라지. 이게 누가 봐도 개비싸 보이네. 이거 왜 이렇게 커? 어? 지하실? 아빠의 동굴. 내 빵디를 구해줘서 고마워요. 코발스케이, 당신은 정말 나 같은 바보들을 위한 신의 선물이에요. 저는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닌 것은 물론이고 당연히 타고난 살인자도 아니죠. 근데 그 자식이 날 당황하게 했다고요. 그놈이나 내가 죽었을 게 분명했어요. 어쨌든 봉투를 잘 찾으셨으면 좋겠고 제가 빨리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것에 화가 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었다고요. 남자로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다시 한번 고마워요, 타일러. 코발스케이, 귀하의 부인이 돌아가신 지 5년밖에... 헐! 왜 헬렌이 안 보이나 했더니... 5년밖에 되지 않으셨지만 지역의 끔찍한 날씨와 강도 높은 공기오염이 묘비의 풍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귀하의 부인 묘지 수리에 대해 20% 할인을 제공할 수 있으면 총 $320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돈 그놈의 돈. 아... 침대가 이렇게 큰데... 나 혼자 자야 하다니... 아, 나 이 장면이 너무 마음이 아파. 아내 액자가 아직도 침대에 있어. 보고 계속 마음을 다잡나봐요, 주인공이. 가자.
하루를 끝내고 이야기를 진행하시겠습니까? 네. 미코의 스파 and wellness. What if that motherfucker finds out? No worries, pals. He's too dumb to suspect a thing. Loving familiar. Just don't chicken out at the last moment, gentlemen. I mean, yeah. Just shove it down his throat. Got it in the bag, guys. Big Jim? More like a big pussy. Shit! 송고수로? 그렇게 또 사건이 벌어지고 또 저는 청소를 하러 가야 되나 보군요. 부름을 받고. 어, 나 집 청소를 좀 했네 그 사이에. My name is Jim. Big Jim. A dead guy in your trunk, Rob. Used to push the product for me. He had this freaky hobby and I was looking to cut ties anyway, so no sweat. But I have to say, I'm impressed by what she did in his apartment. That shit'll never look better. So, here's the deal. You either stop cleaning for me or I'll have someone else wiping your blood off my shoes. Sounds fair? Going from underpaid janitor to working for the biggest crime boss in the city? Talk about overnight success. 긍정적이네. 여기서 시리얼 먹었나 보다, 야. 그래, 나중에 발 빼는 게 문제지. 일단 지금은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긴 해요. 돈 벌기에는. 웰니스 문제. 로븐에서 한 일은 칭찬할 만해. 나는 너에게 테스트 임무를 줄 거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지. 필요한 모든 물건을 챙겨서 마이크의 웰니스 센터로 가. 참고로 마이크는 내 사촌이야. 네가 네 자신을 증명하면 보상은 조속히 챙겨주지. 시체 다섯 구. 위치 크기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임무금액 7,500달러. 내가 꼼꼼하게 챙겼던 그 수익이랑 똑같네. 기본 임무금액이. 어? 뭐야? 대출 신청? 코발스키씨 귀하의 대출 신청이 거부됐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 청소부 급여로는 우리의 어떤 제안에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엘레나 병원은 생각보다 안 나빠. 안녕 아빠. 아빠가 일하느라 바쁜 건 알지만 내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려주고 싶어서 보냈어. 아빠가 없다는 게 아직도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어. 여기는 일반적인 수업을 하는데 나랑 또래 아이들도 있고 정말 좋은 아이들도 있어.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긴 한데 그냥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 빨리 보고 싶다. 참 그리고 덱스터한테 안녕이라고 전해줘. 사랑해. 나 아빠 진짜 열심히 청소할게. 임무 수락. 오케이, 피해 재판 가보도록 합시다. 다음 챕터. 강력한 마피아 보스인 빅짐이 나를 고용하기 전에 내 가치를 증명해보길 원하고 있어. 마이크의 웰니스 센터라는 이름의 스파는 청소가 조금 필요하지. 가보자고. 빅짐. The man you never want to mess up with, or even know in the first place, to kill his own family like this. His name will haunt me until my grave. 와, 식구였어? Mr. Cleaner, are you there? 이거 응답 어떻게 해요? 응답 안 하면 나 죽을 것 같은. 여기 있다. 네, 저 여기 있어요. Hello. Hello, Mr. Kowalski. I'm now taking charge of this place as an inheritance from my cousin, so my schedule is a bit tight. However, you can take your time while dealing with his body and this whole mess. Thanks. I'm getting down to work. That's what I like to hear. 아, 여기에다가 이제 폐기물들 담는 곳인가 봐요. 이제 차가 아니라. Can't leave while I'm still on the clock. 아, 이게 퇴근 버튼이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집트의 수수께끼 풀기 4호 세계에 대한 전체 가이드. 좋아. 두 번째 맵 청소 시작해 봅시다. 쓱싹쓱싹. 벅치면서 청소하기. 수전이 어딨지? It won't budge. I have to go around. 어, 이거 나중에 열 수 있을 것 같아. 그지? 이 게임 특성상 잠겨있는 곳은 못 가는 곳이 아니야. 내가 아직 덜 찾은 거지. 이제 깨달았어. 절대 대충 봐선 안 돼요. 어쨌든 간 여기는 빅짐의 소유라고 하니까 시간 제한 없이 천천히 청소해보자고요. 조명. 램프는 어두운 방에서 자세히 보기 어려울 때 매우 귀할 수 있습니다. 램프 장착하기? 아, 램프가... 오! 사용하기. 오! 어? 이거 강하게 내리치면 불이 꺼져요! 이렇게 하면은 주변에 핏자국 잘 보이죠? 매번 들고 다니기가 좀 귀찮긴 하네. 이렇게 약간 좀 내 하반신보다 위쪽에 있는 포지션은 이렇게 스펀지로 닦는 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어? 반지당. 예. Yeah. 헉! 근데 빅짐의 집 안에서 이렇게 훔쳐도 되는 건가? 나 살아있을 수 있는 걸까? 어? 잠겨있는 캐비닛이 있네? 이런 건 어떻게 열지? 엄청나게 많이 잠겨있어. 여긴 열려있고. 사물함 카드. 042? 훔쳐갈 수 있는 물건은 없는 거. 042. Nope. 안 열리는데? 아, W였어. 여기는 M이니까. 아, 여기에 M이 man의 줄임말이군요. 그럼 W라면 women 일 테고 여기가 나중에 열리겠네. 그렇다니까. 잠겨있는 거 다 열 수 있다니까. 어머, 거긴 여성만 들어갈 수 있다고요? 저 잘랐는데요? 뭐요? 이제 필요가 없어서. Welcome to Miko Spa and Wellness. Place which you never want to leave. 무서워. 목소리 무서워. 어? 오. I'll have to search the lockers for evidence as well. M025. 025. 오케이. 어? Apparently, criminal savoir-vivre does not allow taking weapons to the sauna. 대박. 총도 챙길 수 있어, 근데. 아, 그냥 증거물. 증거 치우기 위해서. 청소 다 하고 여기에서 좀 쉬다 가자고? 망령들이랑 같이. 어우, 씨. 고압 세척기. 고압 세척기는 광활한 야외를 빠르게 청소하는 데 사용됩니다. 높은 압력으로 인해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범죄의 흔적이 추가로 발생할 위험이 적은 곳에서 사용합시다. 어, 우리 이거 써보자. 맞아, 우리 고압 세척기가 있었지. 오! 오! 노즐 변경? 아, 세로 가로네. 좋아, 좋아. 영역이 묘하게 좁은 느낌인데? 어? 뭐야? 저기 잔이 있었어? 아이씨, 깨졌네, 이런. 어, 확실히 잘 닦이긴 한다. 좋은데? 일단, 쓰레기부터 다 치우자. 이거 안 담기나? 꺼져! 됐어. 다시 고압 세척기를. 응? 뭐야? 뭐지? 뭐 물을 다시 받아와야 되나 이거? 아, 오! 오! 아, 대박! 대박 대박! 아, 쩐다 게임 진짜. 진짜 그야말로 파워워시랑 비세라 합쳐놓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청소 갓겜이 죽기 전에 이 게임을 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심지어 파워워시보다 훨씬 더 현실감 넘친다고? 얘는 물도 충전해줘야 돼. 여기에 물 게이지가 있네요. 이게 물 게이지야. 야! 뭔가 이상한데?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두면 되는 거 아님? 이 상태에서 이렇게. 아, 스테이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안 되는구나. 우와, 대박. 아, 에헤이. 으아, 나 여기 들어가야 돼? 아, 나 별로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이거 물 교체는 어떻게 하지? 그러고 보니까 이 안으로 못 들어가는데? 아, 이게 배수하는 게 있나 보다. 그러니까 나도 마개를 빼려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으로 들어가지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어딘가에서 배수를 해야 되나 봐요. 와, 쩐다. 와, 일광욕실이야. 헐, 뭐야? 안 열려. 아이고, 무거워라. 아이고. 어우, 아우, 연기. 어우, 사람이 타고 있어요. 여자였네, 심지어. 와, 씨. 웰던으로 구워졌네. 하면서 피 나온 거 봐. 그냥 같이 가자. That's what I call a gruesome death. The pursuit of beauty can be fatal. Sorry for what happened, ma'am. We don't think about it daily, but the human body is such a soft machine. 저번 데모 때도 얘기했지만 뭔가 이렇게 진행이 될 때마다 주인공이 멘트를 던지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세제는 종류랑 상관없이 눈에 보이는 거 바로바로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 핸드폰이다. 베스, 정말 지루해 죽겠어 자기야. 여기서 벌써 한 시간째라고. 10분만 더 참아 자기야. 뭐 더 사줄게. 여기 있는 것처럼 자쿠지나 하나 사줘. 짐을 처리하고 나면 이 전체 사업을 팔아 말리부에서 서로의 뇌를 날려버리자고. 배신 때리려고 했네, 마이크가. She was Mike's wife, apparently. They were planning a coup, but Jim outsmarted him. 짐의 뒤통수를 치려다가 당해버렸군요. 여러분, 태닝 해봤어요? 이런 기계 안에 들어가서? 나 한 번도 해본 적 없어. 좀 무서울 것 같아. 폐쇄공포증 있는 사람들은 이런데 못 들어가지 않을까? 맞아, 선행 기계가 왜 필요해? 그냥 지금 나가면 돼. 지금 밖에 나가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러고 딱 한 30분만 있어봐. 잘 탈걸? 잘 안 닦인다, 이거. 확실히 그을린 자국이어서 그런지 되게 안 닦인다. 잘 안 닦여. 그리고 를 올라가서. 오, 사다리가 벌써 이렇게 쓰일 줄이야. 좋은데? That's a piece of work. 돈을 많이 주잖아. 한 잔이야. 여기는 정리된 거 같고. 키를 또 얻었네요. 여자 쪽 화장실. 얘도 닫어. 보기 싫어. 뭐야 이건. 아이, 감사합니다. 식물 뒤에 기계가 있냐 했는데 히든이었군요. Need to empty the trash can first. 가자. 저기까지는 손이 안 닿아. 들어가지지도 않고. 이건 뭐지? Keep it up with those pasta eating mama mia's make me sick. But as I've been shopping, taking out Big Jim, I got connections with his cousin Mike from the old school days. I'm gonna sweet talk him into slipping some poison into Jim's family dinner.
어머. Make sure no funny business happens during our meeting. They had a well thought out plan. Mike and Rick could execute well, but got executed instead. 대박. 야, 빅짐이 이렇게 행동한 거에 대해서는 뭐 정당방위인데 이 정도면. 엥? 여자 화장실 쪽 문이 여기가 열려있네. 아니 이렇게 어이없게 들어오다니. 아 뭐야. 들어왔어요. 사물함 키 열고. 아, 약이다. 034 남자 쪽 키를 왜 여자 캐비닛에서 찾을 수 있는 거지? 허? 구두다. 난 여자들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그렇게 하이힐을 신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인 편은 아니거든. 근데 하이힐을 신었을 때 나오는 그 특유의 섹시함은 부정할 수 없는 것 같아. 근데 그걸 오랫동안 신으면서 막 끙끙 앓고 있는 모습을 보면 되게 안타까워. 돈이 많네. 오씨 뭐야 이거. 300달러. 이 담배는 치워줘야지. 뭐야. 안 치워도 되는 물품이긴 하네요. 원래 치워야 되는 건 초록색으로 테두리가 뜨거든요. 하지만 담배 못 참죠. 어이씨 뭐야 여기도 있었네. 손이 닿나? 이것도 지우게 해주세요. 이것도 지우게 해주세요. 이것도 지우게 해주세요. 낫는다. 일단 여자 화장실도 얼추 정리가 된 것 같고, 뭐 사물함은 나중에 열쇠 얻으면 다시 열러 오고. 아 깜짝이야, 누구세요? 사람이 있었네? One slice to the throat did the trick. Pretty quick death, given the circumstances. 목 좀 보려고 했는데 바로 짐 싸버리네. 이것도 던져놓자. 증거품. The actual fuck. 와 씨. I've seen people slicing pizza with this. 뭐야? 이걸로 목을 그었어? 으이씨. 그냥 칼도 아니고 그냥 칼도 잔인한데 슬라이스 기계로. 뭐야 이건 색이 원래 이런 거야? 뭐야 똥 묻은 거 아니었어? 아니네. 키다. Why did they even bother locking them? 그러니까 말이에요. 귀찮아 죽겠어요. 진짜 옛날 생각난다. 초창기 때. 비세라 초창기 때는 진짜 혼자 이렇게 묵묵히 청소하면서 시간을 보냈었지. 와 근데 진짜 멋스럽다. 이게 빅짐의 소유라 이거지. 아니 근데 여기 너무 높은데? 대걸레가 닿지도 않는데? 아 분사기로 하라고? 너네 똑똑하다. 오 닿는다 다. 하이 귀찮아 뒤지겠네. 하이 씨대로. 어 위에 좀 군데군데 덜 닦였네. 역시 클리너 센스가 중요하다니까. 아 비율을 맞춰야 되니까 이것도 부셔라. 네 대가리부터 부수는 게 맞지 않을까? 여긴 또 무슨 방이래니? 여긴 사우나실인가? 그지? 습식 사우나 같아. 어? 여기를 누구 한 명 도망친 것 같은데?
손자국이 있어. Remember not to stay in the sauna for too long, as it may cause sleep disturbances or negatively affect your well-being. 머리에 총 맞았어 얘는. 으아, 야 몸에 총알 꼬. 응아, 왜 이러세요? 얘도 머리에 총. 몸에 총알 구멍 짱 많고. The NB letters on his tattoo could stand for Norman Bates. 갑자기 궁금한 거. Or Nomad Block, the notorious street gang. 아 뭐야, 팬티 입었네. Either way, he shouldn't have gotten in Jim's way. Shot dead at close range. This must be Mike, the owner of this place. 아 얘가 마이크구나. Former owner of this place. I knew he always wanted to get at me, but he crossed the line by getting in conflict with the other gangs, and nobody ever crosses Big Jim. Hey, at least it's more work for me. That's the spirit. 와, 탄피. 와, 비세라에선 이거 하나하나 집었는데 우리는 사. 가트 게임을. 나도 이런 건물 하나 사줘. 어? 나 지금 누구한테 말하는 걸까? 너희들이 힘을 합치면 나한테 이거 하나 정도는 사줄 수 있을 거야. 사줘. 관리는 어떻게 하시게요? 관리? 생각해볼까 그렇네. 이런 것도 다 관리인이 필요하지. 막 그 벽도 이렇게 항상 닦고 그래야 되잖아. 곰팡이 끼고 그러니까. 힘을 합치자. 아, 감사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었는데. 우와! 여기에서 그 증발시켜가지고 사우나 하는 건가봐. 저기 진짜로 물 부으면 반응하려나요? 여기에 물을 부어보자고? 근데 물을 어떻게 붓지? 고압청소기로? 이렇게 딱 쐈는데 치 하면서 수증기 일어나면 진짜 레전드다. 헐! 대박! 야 디테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야, 와, 야, 진짜 미쳤나봐, 게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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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와, 와, 진짜 황홀할 지경인데? 아, 문 닫고 해서 수증기를 꽉 채워보자고? 아, 그건 근데 너무 같다. 아, 난 이 정도만 해도 진짜 미친 디테일이라고 생각해. 어, 습기가 차진 않는데. 와, 와 진짜 레전드야. 양동이를 쏟아도 되냐고? 근데 양동이는 쏟는 방법이 없어. 그냥 엎어트려야 되거든? 그래서 아마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비세라처럼 이렇게 위아래로 돌리는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던지는 수밖에 없어. 아, 시봉? 아이 니네 때문에. 아, 아이 귀찮아.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 이 더러운 핏물에 이걸 빨면 어떻게 될까요? 아 더러워지진 않네요. 까비. 그 정도의 디테일은 아니고 지금 물이 없는 판정이야. 그러고 보니까 이 핏물은 진짜 어디서 치우냐? 난 이쯤 되면은 여기에서 뭔가 제어판 같은 게 있을 줄 알았거든? 배수하는 거? 아 이거 물을 어디서 빼는 거지? 응? 이게 뭐야? 해킹? 때때로 당신은 특정한 문을 열기 위해 제어판을 해킹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맞아, 이거 미니게임 조금 어려웠었어. 데모 때 이해를 못했었는데 다시 한번 해보자. 됐다. 이런 느낌. 선에 올라가 있을 때 눌러줘야 돼요. Easy peasy. 여기가 제어실이네. 좋아 좋아. 잘 찾았고요. VIP? VIP access denied. 엥? 뭐가 있나 본데? 본이당. 뭐가 써 있네? I forgot about things. 이거에 대해서 자꾸 까먹어. 아 초록색이 되면 물이 빠지는 거고 수위를 올리려면은 밸브를 돌려야 된다 라는 거 같네?
뭐야 이거. 물 새는 게 멈췄어. 아 이런 거 다 조여줘야 되는구나. 어? 돈 뭉치 $300? 뭐가 더 있는 것 같진 않고 물을 배수를 해볼까요? 됐다 이제 내려갈 수 있어. 여기 열쇠가 있네? Another one. M017. 아! 청소하기 싫어. 아! 더러워. 에이, 하나씩 청소해 보자. 청소하다 보면은 언젠간 다 닦겠지. 원래 청소라는 건 급하게 하는 게 아니야. 천천히. 오, 이게 여기까지 닿네. 사거리가 생각보다 멀다. 여긴 사다리차 없나? 총이다. Probably slipped out of the hands of a clumsy criminal. 물총 아님. 이 힘든 일은 진짜 나밖에 할 수 없을 거야. 그러니까 빅짐이 나를 고용했겠지. 아 왜 그런 곳에 컵이 있냐고. All nice and sparkly. Okay. 아이 벌써 다 닦았어? 뭐야 금방 하네. 역시 청소는 뇌 빼고 하다 보면 금방 해. 야씨 지림. 아, 일단 캐비닛부터 뒤지자. 어 초록색 오리다. 오 예 마약. What would the kids nowadays say? Not making it out of the hood with this one. 뭐야? 졸라 귀엽네. 오케이 테이프. 디스랩으로 할 말이 없어서 바로 네 엄마랑 잘 거야. I'm taking this home. 와. You know, 어? 어? I'm something of a VIP myself. VIP 카드. 다 끝났다고? 거짓말 치지 마. 여기 숨겨져 있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은데 VIP 키 카드를 써보지도 않았잖아. VIP access granted. Yeah, thanks. 이러면 뭐가 달라지는데? 일단 물을 다시 채워 넣읍시다. 그래야 더 이쁠 거 아니에요? 새물로. 좋아요, 좋아요. 와우, 그냥 물 차는 속도 엄청 빠르다. 원래 이 정도 욕조 물 채우려면은 한 두세 시간 걸리지 않나? 어? 뭐야? 아니! 이런 데가 있었어. 와우. 발견한 기밀. 어 훔칠 수 있어. 와우. 그럼 이것도? 플래시그마 컬렉션 $300. 300달러. 이건 얼마지? 안돼 못 훔치잖아 이런 야발. 아, 돈 뭉치가. I'm sure Big Jim won't mind me taking it. I'll consider it as your tip for the night. 들켰다. 어 근데 어 빅짐 개쿨하네. 어 마음에 들어. 아 이 정도면은 좀 충신이 되어도 될 것 같아. 어 뒤통수만 때리지 않으면 별로 해를 끼치지 않는 거 아닐까? 애들이 배신하려고 했으니까 그랬지.
약이랑. 어? 아까 열지 못했던 여자 쪽 캐비닛이네요? 이게 왜 여기 있을까? 뭐 얼마나 개쩌는 카드길래? 여자 화장실 들어와서 잠겨져 있던 게 이거다. 뭐야 이게. Everything I touch turns to gold, then to coal, then to rust, then to dust. 내가 만지는 모든 것들이 금으로 변했다가 석탄으로 변했다가 녹슬었다가 먼지가 돼버린다. 제작진인가 이거? 700달러. It's not like they need it anymore. 다 했나? 청소 다 했지? 간다. 퇴근한다. 가자. 결과 봅시다. 과연 혈흔 100%, 쓰레기 100%, 가구 100%. 자, 완벽한 점수. 따따따따따. 시체 다섯 구. 완벽해. 그리고 이제 대망의 히든. 의뢰 7,500달러, 훔쳐온 물건 7,450달러. 와, 엄청 많이 훔쳤네. 그리고 기밀. 와우. 아, 다 찾았어. 완벽 그 자체. 놓친 거 하나도 없어요. 아, 집에 왔다. 아, 너무 힘들었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어서 플레이해 보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